전문가들 5명 모두 관망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합 권장 예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SFA 반도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S&D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호 전무가 덱스터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N캠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솔루엠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사장님,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나요? 1월 효과가 좀 사라진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달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연초에 이제 약간의 부정적인 스탠스만 보인다 하더라도 시장에는 좀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2월 FOMC 의사록에 이제 영향을 시장이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결국 파월 의장의 발언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금리가 고점에 도달했다는 인식 자체는 이제 확인했다라고 이 표현을 했고요. 그렇지만 금리의 조기 인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도 검토를 중이다, 신중한 입장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해보면요. 결국 금리를 인하를 올해 하긴 할 건데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지느냐, 조금 더 뒤로 원래 예정대로 하느냐 정도의 차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부분 생각해보면은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수혜를,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로 이제 업황해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업종들이 잠시간에 이제 다소간의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상에서는 뭐 차이는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라든지 업황회복 기대감에서 이제 주가가 상승했던 헬스케어 업종들 같은 경우가 어저께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전일 미국 시장 보면은 오히려 헬스케어 업종들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제 이런 금리 이슈에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좀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결국 이제 지정학적인 긴장감 고조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어제 에너지 업종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 상승 흐름이 얼마나 이어지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닥 거래 대금이 이 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코스피를 상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연말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개인들이 매도세가 많았던 부분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를 거래 대금을 상회하는 이런 흐름도 얼마나 이어질지 한번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가의 흐름과 거래 대금의 흐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이성 사장님. 자, 연초부터 장이 좋지를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 미국의 뭐 지수도 그렇지만은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뭐 청구 건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긍정적으로 좀 나와가지고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층 더 좀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보합은 좀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약간 약보합세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며칠 동안에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제나 그리고 그 전일에 이틀 동안의 급락만큼의 시장은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미국의 빅테크 또 그렇고 이 테슬라와 같은 이런 우리나라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큰 기업들의 주가가 심동치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미국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이 미국의 어떤 빅테크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뭐 이 지수, 이 기업들의 어떤 그 등락폭이 그대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좀 만만치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월 효과는 그거죠. 1월 효과는 이 작년 4분기 그리고 이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승 추세에 있는 추정치가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건데 지금은 이 작년 4분기에
이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그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럴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이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나 FOMC 의사도 발표했지만 이런 이벤트가 나왔을 때 방향성을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선 대응보다는 후 대응이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일단 저가 매수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미국 증시의 이벤트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사장님. 네, SFA 반도체입니다. 그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관련주로서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뭐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4분기죠. 지난 4분기 매출액이 추정치보다는 하회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서버용, 그 다음에 모바일용을 만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서버용, 그 서버용 반도체,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그 모바일 서버용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문제가 이제 서버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컸습니다. 그렇지만 1분기에는 매출액이 1,184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0%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국내 모바일 관련된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있고요. 결국 이제 국내 공장의 가동률이 상승하게 되면서 매출이 회복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제가 매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적자가 났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2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전사 가동률이 5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의 이제 영업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죠. 온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 AI가 도입이 되면서 EMCP라고 하는 이제 낸드와 DRAM을 합쳐놓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SFA 반도체가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서버용 반도체를 만드는 SFA 반도체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1분기까지는 적자로 봤지만 2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저는 이제 SND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어제 좀 조정 받았지만 그 전까지 주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좀 좋았었죠. 역시 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 최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어제의 주가 좀 하락세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삼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역시 S&D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음식료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어떤 조미료나 이런 부분에 이 첨가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고객사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라면이나 이쪽에서의 간편식품에 좀 집중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풀무원이나 또 이제 일동 후디스 같은 이 그 고객사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이 그 연간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고객사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부분으로 그대로 지금 올해도 좀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가장 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 쪽은 이 매출액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부터 이 가시화된다고 한다면은 실적으로 보여졌을 때 주가에 대한 다시 한번 상승 여론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올해 본다고 했을 때도 이 성장성 작년 대비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 성장성은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지금 증권사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반 식품에 대한 첨가제 쪽에서의 안정적인 우상향 실적에 이 건강기능식품까지도 플러스 알파로 한다고 한다면 이 올해도 역시 그 실적은 최고 수준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주가차는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그 PR 기준을 본다고 한다면 이 주가 수준이 6배 내외입니다. 지금 음식료 평균적으로 12배 이 PR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배 이상의 어떤 업종 평균 PER을 대비한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S&D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이 올해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점,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파트의 해외 수출이 기대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